오늘 간단하게 이제 오늘 바리스타에 대해서 설명 좀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스터라고 얘기를 하셨죠? 바리스터. 바리스터가 뭐냐면은 서지 보하는 부품 소자입니다. 서지, 낙내라든지 그런 거거든요. 일종의 우리가 건물에 보면은 옥상에 낙내 방지하기 위해서 있죠. 예를 들면 이렇게 된 거죠. 이런 거. 낙내 들어온, 낙내 방지거든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전자 부품에도 낙내, 써지 방지하는 거.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거 이제 바리스타라고 하는데, 그걸 이해하기 전에 항복 전압, 블랙다운 현상. 이걸 좀 설명을 좀 드리고,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에버렌츠 현상, 전자 사태라고 합니다. 전자 사태는 뭐냐면은, PN 접합 다이오드에서, PN 접합 다이오드. 이런 거죠. 예를 들면은, P형과 N형의 반도체에서, P형과 N형의 반도체에서, 예를 들면 이렇게. 이렇게. 역방향 결합을 계속해서 증대해 가면 무슨 현상이 생길까요? 역방향 결합 증가하면 여기가 공핍층이 커지겠죠. 공핍층이 점점 더 커지죠.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커지죠. 이렇게. 결국 이게 굉장히 한계를 넘으면은 어떨까요? 파괴돼 버리죠. 파괴돼. 이게 파괴된다. 여기 보면은 이렇게 되겠죠. 이겁니다. 하하. 이런 현상인데, 이런 현상이죠. 여기 보시면은, 이거 순방향 바이어스거든요. 순방향 바이어스. 순방향 전압을 걸 때, 동작 특성 곡선, 다이오드 특성 곡선이 이런 거로 동작이 됩니다. 이렇게. 그런데, 마이너스 전압, 역방향 바이어스 전압을 계속해서 증가해 가면은, 어느 이쪽 전압에서 갑자기 파괴돼서 사태가 일어나는 것 같이 돼요. 사태. 아니, 파괴돼 버리죠. 역방향 바이어스. 이게 전자 사태예요. 브레이크다운, 에버렌츠 현상이 나오거든요. 이게 아니, 파괴돼 버린 거죠. 이게 전자 사태인데, 여기 보시면은 역방향을 전압을 증가를 시키면은 공핍층이 증가되고 공핍층이 증가되면서 그 안에서 내부에서 전장의 크기가 전압이 높아지니까 세게 돼요. 세게 돼. 그러면 세게 되면 그 안에서 이 전장 때문에 그 안에 공핍층 내에서 다른 소수 캐리어들이 생겨가지고 다수 캐리어, 소수 캐리어. 역방향하면 소수 캐리어가 들어가서 그 안에 있는 결정 격자들, 많은 부품의 소자들 격자를 가속해서 충돌이 됩니다. 충돌에 대비해서 갑자기 역방향 전압이 흘러서 이게 파괴돼 버린 거예요. 이게 전자 사태예요. 우리가 뭐산 같은 데서 눈 사태 난다고 그러죠. 갑자기 어느 순간에 그게 조금 쌓여가지고 눈 사태가 나듯이 전자 사태예요. 전자 사태. 이게 전자 사태입니다. 그런데 이게 전자 사태예요. 그다음에 그게 또 이용하는 게 있습니다. 이용하는 게. 그게 제너 다이오드예요. 제너 다이오드. 제너 다이오드. 아까 이러한 특성들, 아까 그림에 특성 구성에서 했죠? 여기다가 불순물 농도를 다시 하면은, 예를 들면 여기, 불순물 농도를 굉장히 높게 하면은, 폭이 증대되더라도, 여기, 이 특성 곡선에서 파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증대되더라도 그 안에서 역방향 전압이 걸리더라도 조금만 걸려도 바로 전류가 흐르게끔 돼 있는 거예요. 파괴되지 않고 역방향 전압이 바이어스 전압이 걸리더라도 전류를 더 갑자기 많이 흐르게 해서
그 특성을 이용하는 겁니다. 대체적으로 어디에 쓰죠 이걸? 정전압 소자, 정전압 다이오드. 거기다가 젠을 다 있어요. 한번 그림을 그려볼까요? 이런 거죠. 예를 들면은 대표적인 게 이런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정류 다이오드가 있거든요. 이렇게 정류회로. 다이오드를 하나 쓴 단상 반파 정류회로예요. 그런데 예를 들면 여기다가 여기가 이제 평화레 같은 거 내가 뭐 생략 한 그리겠습니다. 이게 제너 다이오드예요. 모양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너 다이오드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여기가 AC가 들어와서 AC가 들어오면은 여기도 뭐 예를 들면은 AC가 나오겠죠. AC가 나와서 다이오드 거쳐서 반파 정류가 돼요. 반파 정류. 이렇게. 반파 정류가 나와요. 이런 파형이. 이런 게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예를 들면은, 여기가 부하가, 예를 들면, 6V 할까요? 6V. 6V를 쓴다 합시다. 왜 5V 하죠? 뭐. 간단하게 쉽게. 5V인데, 이 제너를, 5V 쓰려면 5V만 써야 돼요. 5V. 5V 제너를 써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자 부품 상가에 가서 제너 다이어드를 주세요 하면은 그냥 안 줘요. 물어봐. 몇 볼트일까요? 그래요. 몇 볼트? 5V면 5V 쓴다고 그래요. 5V. 그러면은 여기가 예를 들면 6V라고 합시다. 6V. 6V. 실제로는 이거 다이오드는 이렇게 전류 흘러서 마이너스, 여기는 마이너스 걸려요. 마이너스, 역방향 걸리겠죠? 여기는, 여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쪽이니까. 마이너스, 플러스. 이거. 다이오드하고 반대쪽이에요. 6V니까 역방향 1V가 더 걸려요. 여기는. 제너가 5V니까. 여기는 1V 세버리고, 여기는 5V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항상. 여기 10V 했다. 10V다. 10V 나오더라도, 여기 5V니까. 5V는 바이패스돼서 전류가 흘러버려서 나오는 것은 5V만 한다. 항상 그래서 이거는 정전압 다이오드예요. 정전압 다이오드. 정전압 다이오드. 목적으로 이걸 쓴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제너 다이오드라는 것은 이쪽에 전자 사태, 에버렌치 현상, 그걸 이용하는 게 제너 다이오드란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죠? 실제로 이렇게 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모양이 있어요. 이런 일반 다이오드 똑같아요. 여기 뭐 검정색으로 되기도 하고 다 그래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마킹 되겠죠? 여기는 이렇게 일반 다이오드는 이게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되기도 하고 이렇게 표시하기도 하고 애노드, 캐소드 모양이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거. 아까 특성으로 그랬죠? 이쪽이 순방향이에요. 순방향. 0.7V 정도. 0.3에서 0.7V죠? 우리가 이제 다음 3월부터 배울 거예요. 이게. 여기 보면 이렇게 가다가 일반 다이오드는 여기가 역방향이 깨져버려요. 그럼 파손돼. 그런데 이거는 불순물 농도를 많이 해주면은 역방향이 걸리더라도 파손 안 되고 바로 적은 전압에도 전류가 많이 흐르게 해서 이걸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전압 다이오드를 써요. 이렇게 모양이 이렇게 됩니다. 심볼. 이거 다시 한번 그리면요. 순방향 바이어스. 제너 항복. 제너. 이렇게 이 특성 곡선을 쓴다는 얘기죠. 이게 제너 다이오드의 특성 곡선이다. 일반 반도체 다이오드의 특성 곡선이에요. 여러분들 이제 다음에 다 배우실 거예요. 배우는데 오늘 바리스타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바리스타. 바리스타. 바리에블 레지스터. 바리에블 레지스터라고 그래요. 이렇게 약자가 되겠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제너도 높은 전압이 걸리면은 전류가 흘려서 역방 전류가 흘려서 보호하게 돼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저항이 현저히 낮아진다.
저희는 특성이 맞아요. 특성이 그래야 했어요. 불순물 농도를 맞게 용도에 맞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까 증가된 게 아니라 낮아진다는 얘기예요. 낮아지면 전압이 높아질수록 낮아지니까 전류가 바로 샌다는 얘기죠. 제너 다이오드하고 유사하다. 제너 다이오드하고 유사해요. 유사한데 바리스타는 제너보다는 더 높게 써요. 높은 전압. 서지 전압이니까. 서지 전압. 서지. 예를 들면 충격 전압이라든지 그런 데 쓴 거죠. 쌍방향으로 동작했던 쌍방향. 쌍방향. 아시겠죠? 제너는 한 방향이야. 제너는 한 방향. 그래서 서지는 어느 방향에서 들어올지 모르니까 이쪽 방향, 이쪽 방향 같이 쓴다는 얘기죠. 같이. 그게 이제 바리스타다. 뭐 다른 뭐 사전 같은 데 보면 베리스타라고 하기도 하고 그래요. 바리스타. 확실히 알겠죠, 이제? 그렇게 되고. 용도는 뭐냐? 서지, 충격전압. 보호회로다, 충격전압. 예를 들면은, 전원 스위치를 온, 오픈 할 때라든지, 뭐, 릴레이 동작 된다든지, 갑자기 굉장히 정밀한 장비인데, 그런 전압들이 들어와서 부품이 망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의 휴대폰이라든지, 뭐, 아니면은 뭐 전화기라든지, 모뎀 같은 거라든지, 외부 신호가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보호하기도 만든다는 거예요. 온오프 시에. 순간적으로 높은 전압, 서지 전압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걸 막아주기 위해서 쓰는 거예요. 여러분의 전화기에 다 들어있어요. 이런 전화기가. 병렬로 연결한다. 병렬로. 여러분 다음엔 또 이제 설명을 다 할 겁니다만은 대개 이렇게 해요. 이렇게. 이 회로. 회로가 있고, 여기서. 이렇게. 여기다가 병렬로 해요. 여기다가 병렬로. 아까 제너도 마찬가지죠? 제너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이, 보통 형태를 이렇게 표시합니다. 바리스터. 이렇게 바리스터라는 거 하고요. 모양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양은. 일반 다이어도 똑같죠? 콘덴서 모양 비슷하죠? 이렇게 조그만해. 조그만하다. 그러니까 또 봅시다. 실제로 어때 된가? 실제로는 이렇게. 이런 부품인데, 외부 신호가 들어올 때, 여기다가 이렇게 하나 붙였어요. 바로, 마이너스 쪽으로, 바로 빠져나갈 수 있도록, 보호할 수 있도록 했어요. 서지 전압이란 뭐냐면은, 기존의 전압보다는 높은 충격 전압이 들어온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그런 전압들은 순간 들어오면서, 바로 빠져나간다. 이리 들어와도 빠져나가고, 이리 들어와도 빠져나가게. 양방향으로. 이게 바리스타예요. 다른 거는 필요 없습니다. 아까 같이 그 몇 가지 특징들만 얘기를 설명을 하면은 될 수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 이렇게. 양방향이에요. 양방향. 양방향. 여기서도 동작되고, 여기도 동작되고. 이렇게. 이렇게. 플러스 쪽, 마이너스 쪽. 순방향, 역방향. 같이 동작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되게 뭐 간단히 설명드리면은 바리스타란 것은 서지의 보호회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특징은 뭐냐면은, 제너 다이오보다는 높은 전압에서 바로 충격 전압이 들어오면은 차단 전류가 흐른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